네, 반갑습니다. 7월 23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뭐 아시아 증시가 긍정적이었고 좀더 시장에 대한 상황 알아보면서 그 전에 앞서서 알릴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많은 구독하기는 좀더 저를 열심히 할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기 많이 해주시고, 거기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카톡으로 사칭하는 업체도 있었는데, 자, 일단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받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칭하는 업체는 다시 한번 더 각별히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고, 가입 문의하시면 제가 직접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강연회마다 이제 많이들 오셔서 또 함께 시간을 나누고 가시는데요. 이번 달은 강의는 이미 했고,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8월 말쯤에 강의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현재 중국 증시가 0.45% 상승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일본이 0.9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79원 23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지만, 국내 증시에 대한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이었고, 그죠? 0.39% 상승에 그쳤고, 거기 코스닥은 오늘 오히려 하락함으로써 차익 매물이 일단 어느 정도 나오는 모습,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코스닥에 대한 수급이 코스피로 넘어가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면서 0.91%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아시아 증시가 왜 대체적으로 다 올랐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각국에 대한 통화 완화가 이루어졌고요. 이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7월 18일로부터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쳤지만 지금 유럽에 대한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더 이러한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시장은 상당한 하락폭을 기록을 했을 수도 있다. 결과론적인 얘기로서. 왜냐하면 각국이 지금 현재 통화 완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앞서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제2의 화폐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본인들에 대한 환율에 대한 가치를 낮춤으로써 수출에 대한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가려고 하거든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 그럼 환율 자체가 워낙 강세 기조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나라인데 원화가 강세 기조로 바뀌어버리면 내수 경기도 죽어버립니다. 자,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하는 상당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정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5천원 만에 결정을 상당히 신속하게 빠르게 해냈고, 뭐 일각에서는 또 부동산 시장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금리 인하했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여기에서 또 올라가고 있는 것은 그것은 환율과는 상관없다고 봐야 돼요. 이미 우리가 사실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봤기 때문에 쉽게 던지지 않습니다. 조금 빠졌다 해서 던진 마음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부동산 시장 걱정할 게 아니고 일단 주식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일단 각국에 대한 통화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0.95%가 올랐다 봐야 돼요. 거기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뭐 장중에 안 좋은 모습도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상승 마감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은 다시 한번 더 각국의 이런 화폐 전쟁에 대한 제2막이 시작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미국의 기술주가 상승했는데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을 암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라왔다가 바바바박 빠지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올라왔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죠? 심지어 음봉만 딱 떴을 때도 이거는 추세적 상승 구간이다. 이렇게 붙여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했죠. 제가 여기 올라왔어요. 자, 반도체 가격이 왜 상승하는 걸까요? 왜 상승하는 걸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뉴스화가 되고 여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반도체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이에요. 수요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 쓸수록, 수요가 늘어날수록, 수요라는 것은 수요가 늘어날수록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많은 사람이 쓰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이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그럼 공급은요? 공급이 어떻게 되었을 때 가격은 올라갈까요?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자, 반대로 가격이 내려갈 때는요? 수요가 줄어들거나 또는 공급이 많아졌을 때 가격은 떨어집니다. 자, 간단한 이치죠. 여기에서 반도체 시장은 2016년부터 치킨 게임을 했어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전 세계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위 6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이 중에 한 개, 상위 6개 회사 중에 한 개입니다. 10개 중에 7개 컴퓨터를 까면 그 7개는 상위 6개 회사의 반도체 중에 그 램 중에 한 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보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일본에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반도체에 대한 무역 규제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삼성과 어딜 나와요? SK이닉스라고 나오죠. 자, 삼성전자는 2위 또는 1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SK이닉스는 전 세계 6위권이에요. 또는 4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회사들이 타격을 받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타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공급이 어떻게 타격받으면 공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자, 아까 전에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가격은 올라가겠죠. 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결국에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이익이나 SK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매출액과는 별개입니다. 매출과는. 매출은 떼놓고 영업이익만을 보자고요. 마진만을 보자고요. 그 마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일본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반도체주, 바로 삼성전자나 SK이닉스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가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가격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자, 요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럼 오늘 삼성전자 SK이닉스를 주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장기 평자리가 한번 올라가서 뚫는데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자,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누가 삽니까? 바로 외국인이 사왔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바닥 권역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지금 사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마찬가지로 SK이닉스, 자, 오늘 더욱더 매수세가 커졌습니다. 자, 오늘의 물량은 어디에 해당하는 물량입니까? 바로 고가 권역에, 고가 권역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거래량을 붙이면서 올라갔다는 것은 손을 어떻게 한다? 손바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종목군이 장중 돌발적으로 빠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들이대야겠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사면 안 되죠. 가격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빠지면 들이대야 됩니다.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냥 지금 보유하고 있다. 내가 지금 SK이닉스는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홀딩하면서 시세를 봐야겠죠. 자, 오늘 시장에서 아까 전에 회원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어떤 테마가 움직이는지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본 관련 말고는 안 움직입니다. 네, 그게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일본 관련되는 것들 외적인 부분에서는 주가가 크게 연속적인 상승이 안 이루어져요. 말 그대로 단발적인 상승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도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그 안에서 주도주를 찾는다면 바로 전기전자, 바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바로 주도 패턴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도 버텨주고 있고, 거기에 삼성전자는 SK이닉스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후성 대주주 미쳤나? 이 미쳤나는 이게 아니고요. 미를 쳤냐고요. 도레미 미를 쳤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니까 양해를 하면서 들어주세요. 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하겠습니다. 자, 솔브레인과 차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면 상도가 있죠. 우리가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죠. 차라리 비싸게 받더라도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마찬가지 주주, 이 우리가 이제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주주한테 딱 한 가지 바랍니다. 횡령 매임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적법적인 부분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거 외적인 부분으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도, 이것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금 빠질 때 팔아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상도를 이 후성은 어겼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7월 22일 지금 이 후성이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5시 47분, 자 보이십니까? 5시 47분에 17시 47분 57초에 뉴스가 났는데 후성의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의 절반을 팔았다. 0.13% 0.07%로 감소했다. 장내 매도를 했는데 12만주 중에 6만주를 던졌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게 대표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절반 처분 소식이 약세를 보였다 라는 얘기였는데, 우리가 이제 후성이라는 기업을 이렇게 이제 한번 같이 놓고 보시면, 자, 어때요? 주가가 최근 상당 부분 올랐습니다.
그죠? 신고가 한번 찍고 내려왔어요. 자, 물론 요 기업에 대해서 신고가 가는 것을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제 매도를 했답니다. 11,000원대에서. 그리고 오늘 급락세 한번 딱 떴어요. 잘한 짓일까요? 못한 짓일까요? 참,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대표이사를 믿고 계속 이 후성이라는 기업을 좋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매정하게 올라갔다고 해서 팔아버리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조금 보였던 부분이 바로 대표이사였고, 결국에는 이런 오늘의 하락 자체는 그런 대표이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실망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투자 실망감이라고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가 권역을 넘어갔을 때, 고가 권역 꾸준하게 매도를 또 보였던 게 바로 또 기관의 매도세거든요. 이런 부분이 현재는, 뭐랄까, 주가를 못 올리는, 주가를 다시 한번 저항에 부딪히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 우리가 주봉을 보더라도 윗꼬리가 상당 부분 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고가 권역에 상당한 지금 현재 저항 구간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판단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주가 빠졌을 때 이런 9,000원 자리까지는 하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 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기초 반등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고요. 자, 같은 반도체 소재 분야라도 솔브레인은 달랐죠. 자, 일단은 솔브레인도 오늘 갑작스럽게 크게 상승했는데, 장중 26%까지 올랐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더 조금 조정 보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단기 고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 기업은 오늘 뉴스가 나왔던 것이, 일본의 독점 액체 불화수소에 대한 독자적 해결을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 이슈로 인해서 단기 고점을 형성했겠죠. 세력 입장에서는. 이 이슈로 인해서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그 누군가는 팔고 나갔을 수 있어요. 근데 방법적인 부분은 어때요? 뭐가 기분이 덜 나빠요? 솔브레인 훨씬 더덜 나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후성은 대주주가 지분을 그렇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7억이 돈이냐 이 말이에요. 걔네 입장에서는 돈도 아니겠죠. 근데 굳이 올랐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응이, 회사 측의 대응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같은 거래량이 터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솔브레인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더 접근할 필요가 있고, 후성은 저런 고가 권역에서의 대주주에 대한 매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관심 종목을 제외를 하고, 반도체 소재주 안에서는 후성을 조금 제외를 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에 대해서 뭐 솔브레인이나 뭐 SK 머티리얼즈나 그죠? 이런 기업도 괜찮죠. SK 머티리얼즈. 그 요것도 어제 했던 거잖아요. 그죠? 오늘 급등이 왔네요. 16%. 그 요런 오늘 장 후반에 나왔고, 기업이나 아니 워닝 머티리얼즈나 뭐 요런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좀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재주 관련해서 쉽게 꺾일 흐름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인 이슈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슈가 좀더 붙어진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이 이제 그래핀 관련주. 그래핀 관련주가 오늘 탄소 섬유를 대체할 수 있다. 자, 어제 시장에서 탄소 섬유 관련해가지고 종목군들이 좀 올랐습니다. 바로 탄소 섬유에 대해서도 일본이 다시 한번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소식에 뭐 아진산업 이런 기업들이 한 번씩 들썩들썩거리는 그런 양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자, 결국에는 오늘 탄소 섬유가 직접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서 지금 종목군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보면 세원전공이나 그죠? 이런 기업들이 장중에 엄청나게 올랐다 빠졌죠. 나노메딕스 이런 것들도 좀 올랐고요. 자, 그리고 또뭐 오늘 탄소섬유에서 그 그래핀하고 엮였죠. 그래핀.
국일제지 이런 기업들 오늘 상한가를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그래핀 하면 일단 국일제지가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그래핀 관련주가 결국에는 지금은 갖다 붙이는 형식이거든요. 이게 상용화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고요. 다만 지금은 바로 개인 수급에 의해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봐야 돼요. 오늘 코스닥 시장 자체가 빠지지 않았다면 과연 이게 상승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수급이 개인 수급이 좀더 어느 한쪽에 이런 그래핀 관련주로 몰리면서 저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변화가 좀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이 현대차 실적은 후행성이다. 우리는 지금이 중요하다. 자, 오늘 현대차를 물고 빨던 기자분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현대차 돈 받았나 싶을 정도로, 현대차 입장에서 기사를 썼던데, 자, 한번 같이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계속적으로 2분기 earnings surprise가 났다라는 소식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자, 현대차. 그죠? 계속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미국에서도 판매가 좋고, earnings surprise를 기록했고, 7분기만 영업이 1조를 회복했고,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요런 것들. 현대차, 영업이익이 30% 늘었지만 주가는 제자리, 이런 뉴스로 나왔는데, 자, 영업이익이 30%는 왜 늘었을까요? 우리가 현대차 실적이 좋을 거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현대차 실적이 좋을 거를 아무도 몰랐습니까? 제가 2분기에 현대차 실적이 어떻다 얘기했어요. 좋다 얘기했습니까? 나쁘다 얘기했습니까? 좋다고 얘기했죠? 제가 어떤 자료를 보여드렸나요? 우리가 함께 봤던 자료가 뭡니까? 자, 다시 한번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자동차 관련해서 자료가 보여집니다. 보자. 여기 아니고, 요건가? 자, 요건가? 12. 미안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이게 자동차가 어디 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여기에 이 자료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때 했던 게 뭐였습니까? 현대차. 결국에는 이런 차 종류, 현대차, 기아차, 차차차 이런 차 종류가 환율이 10원 움직일 때마다 영업이익과 매출이 바뀐다고 했죠. 그럼 말 그대로 이렇게 환율이 2분기 때는 얼마였어요? 우리가 자, 한번 같이 환율을 보시면 크게 놓고 볼게요. 2019년 1분기, 1, 2, 3월 달에는 환율이 얼마였습니까? 1110원에서 1130원대예요. 그죠? 근데 지금 1130원부터 시작해서 2200원까지 2분기는 올라왔습니다. 6월 달까지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대략 1180원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럼 환율이 얼마가 올랐습니까? 50원이 올랐어요, 평균적으로. 자, 환율 10원당 영업이익이 4천억이 움직인다고. 당연히 회복할 수밖에 없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움직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지금 현대차가 당연히 이번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다만
그러면 지금 왜 계속적으로 지금 고가 권역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 주가는 다시 한번 더 빠졌습니까? 라는 물음에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미국도 원화 다시 한번 달러 약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방향성을 잡지 않고 있다는 거고 또한 가지는 바로 글로벌 판매 자체가 옛날만큼 많이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환율에 대한 부분 이미 반영이 됐고, 지금 아직까지 노조 관련해서, 노사 관련된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주가가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신 1200원대를 돌파한다면 그때는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1200원대가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뭐 기아차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팰리세이드 효과로 인해서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팰리세이드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면 뭐예요? 어차피 찍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 당장 찍어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차안 사보셨어요? 돈 언제 냅니까? 처음에 계약금 내죠? 50만 원인가? 20만 원 내죠? 응? 국산차는 20만 원인가 모르겠다. 수입차는 50만 원 내잖아요. 그걸 안 다음에 잔금 언제 냅니까? 마지막에 출고 전전일 또는 출고 전일 돈 마지막에 잔금 다 내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계약이 지금 밀려 있더라도 그 잔금을 다 걷어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노조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나요? 그거 아니죠.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는 상승 탄력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힘든 과정이다. 환율이 대신 1200원대 돌파한다면 그때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은 갤럭시 SM. 자, 갤럭시 SM은 오늘 급등했어요. 자,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전일 쉬고 오늘 급등했고, 이 장중에 20% 올랐는데, 와, 요즘은 제가 오늘도 회원분하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한 번만에 빡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도 빡 가는 종목이 없어요. 한번팍 가잖아요. 그 다음날 분명히 또 쉽니다. 그리고 또다시 올랐다가 또 쉬어버려요. 이런 사태가 상당히 많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예전만큼 우리가 계속적으로 팍팍팍팍팍 이런 식으로 잘 올라가잖아요. 시장이. 그만큼 뭔가에 대해서 지금 시장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지금 갤럭시 SM은 지금 현재 과매도 구간에서 바닥에서 지금 시세를 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서 있던 자리까지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남아있고, 여기만을 잘 돌파한다면 그 위에 자리도 충분히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팬오션 위메이드. 자, 팬오션.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할인. 하림에 넘어갔죠. 옛날에 STX 팬오션이었죠. 근데 하림에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 업체가 지금 제일홀딩스가 하림의 그 지주사입니다. 여기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하림이 이 지배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안에서 증여에 대한 편법을 엄청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제 원재료를 이제, 왔다 갔다 할때 물동량이라고 하죠. 그 물동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림이라는 하림 기업이 결국에는 사료에 대해서, 많은 사료를 가지고 와서 키워야, 닭을 생산 공장처럼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 펜오션을 인수했었는데, 최근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더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위메이드 이런 거는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결국 이 하락이 큰 의미를 두긴 어려운 하락이었고 지금 또 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다. 자, 그리고 디오. 자, 디오가 이제 오늘도 레포트가 나왔던 것이 글로벌 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잘 올라가다 여기 한번 꺾었고 또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업황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임플란트 업황 자체가 이제 좀 더 확산되고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함께 봤고 중간에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간혹 이런 실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